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발쌤입니다. 후, 오랜만에 얼빡샷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친구와 함께합니다. 슉! 와, 아니 일단 색깔이 미쳤네요. 약간 물감인 것 같아. 이 색이 너무 선명해서. 오늘 저와 함께할 이 차량 바로 G80 스포츠입니다. 근데 사실 딱 뭔가 스포츠카일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딱 처음에 외장을 봤는데 스포츠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이 보시면 전면부에 크롬 부분이 조금 다크하게 톤다운이 살짝 된 거,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솔직히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고요. 측면부로 돌았을 때도 큰 차이를 못 느끼겠죠. 엄청 길긴 합니다. 일반 G80과 사이즈는 동일한데 휠을 보니까 빨간색 브레이크 캐리퍼가 심상치는 않구나 라는 생각은 들죠. 브레이크 패드도 굉장히 넓다 싶고요. 지금 미쉐린 타이어 4S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 편평비가 40 정도예요. 그다지 높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뭐가 있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없어요. 스포츠라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배기구 쪽에서 머플러 형태의 변화를 조금 더 스포티하게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제네시스 GV70 저도 리뷰를 통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 친구는 스포츠 모델에서 후면부의 차이가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뭐가 스포츠고 뭐가 스포츠가 아닌지 하부 엉덩이 아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었는데 G80에서 스포츠에 넣어놓은 그 외장의 찐 스포티함은 아쉬운 수준입니다. 실내는 과연 어떨까요? 오,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도어부 쪽을 밝히고 있는데요. 빛이 그래도 섭섭하지 않게 조명이 잘 들어오는 느낌이죠. 이렇게 변속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쁘게 안쪽에 등이 은은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시트가 아주 럭셔리한 형태예요. 퀼팅 소재의 빵빵한 그런 시트입니다. 명품 백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요. 3 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 들어가 있고요. 이 가운데 보시면 지금 여기 소재가 되게 독특하죠?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에 있는 알루미늄 소재의 카본의 가니쉬도 들어가게 됩니다. 14.5인치의 모니터도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한눈에 봤을 때 되게 멋있긴 한데 역시 엄청나게 스포티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안 느껴진다는 거. 2열을 잠깐 또 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디스플레이 모니터도 2열에 다 달려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들고 와, 가운데 이런 센터 부분도 이 중간에 암레스트가 벌써 묵직하니 좀 고급스러운 형상입니다. 2열 시트에는 이렇게 쿠션도 덧대어져 있어서 더더욱 좀 심상치 않은 럭셔리한 느낌은 주네요. 자, 이렇게 탑승을 했고요.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들어왔을 때 첫 느낌 뭐 이런 데서도 내가 스포츠야 느낌은 사실 없습니다. 그거 기대하시면은 그 일반 G80 모델이랑 사실 지금 전혀 다른 점을 모르겠어요. 외장과 실내에서의 차이점도 좀 미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G80 스포츠를 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G80 스포츠 모델이 출시가 됐다길래 오! 했었어요. 기대감이 좀 컸던 거죠. 왜냐면은 예전에 구형 G80이 있었을 때 G80 스포츠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냥 다른 차였지. 왜냐면 파워트레인이 달라졌어요. 심장이 달라진 원래 이제 3.3과 3.8로 운영되다가 3.3 터보가 막 나오면서 마력이 막 300마력이 훌쩍 넘는 차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그 G80 스포츠를 기억하시는 분들 신형 G80 스포츠에도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의 디자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바를 못 느꼈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고 스포츠가 아닌 거야. 기대와는 다르게 G80 스포츠라고 해서 스포츠 성격을 띠는 더 고성능의 그런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작년에 나왔던 신형 G80의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스포츠가 맞냐라고 봤을 때 아니죠. 스포츠 스타일인 거지 약간 살짝 낚였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BMW의
M이 있지만 이제 M 스포츠 패키지가 있고요. 벤츠에 AMG가 있지만 AMG 라인이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차량은 좀 아쉽게도 디자인상의 스포츠 패키지의 느낌이 안 들어요, 잘. 근데 어쨌든 또 이름은 스포츠래.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디자인이라도 바뀌어서 진짜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한 것 같은 느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초반에 주행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를 이제는 어떤 파워트레인이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 사양으로 빼놨더라고요. 디젤 2.2, 가솔린 2.5 터보, 가솔린 3.5 터보 이렇게 구성된 파워트레인이죠. 이 파워트레인에 금액을 더해서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을 하면 G80 스포츠가 되는 가솔린 2.5 터보도 가솔린 3.5에 비해서 심장은 작지만 야 너도 할 수 있어, 스포츠 패키지 적용하면 너도 스포츠지 뭐 약간 그렇게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G80 스포츠로 나오면서 반가운 업그레이드들도 있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가 달라졌어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에코 모드는 아예 없고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 있어서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차가 조임이 더 단단해지고요. 서스도 더 하드해지는 느낌. 그러면서 악셀 반응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설정을 다 완전하게 스포티하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하드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바꾸는 족족 차량의 전진하는 주행감이 달라져요. 아, 이거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제가 설정한 커스텀 모드로 지금 어머, 이 소리 뭐야? 어머, 스포츠카야? 어머, 이 소리 들리시나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가장 강하게 해두니까 진짜 강해졌어요. 우와, 근데 이 음색도 너무 좋고요. 운전석에서 지금 모든 걸 다 스포츠로 세팅했을 때의 조합과도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게 한 30km 정도로 달리는 저속 상황에서도 부르릉 하는 그 음색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 전자적인 사운드의 이질감이 들지 않고 정말 강하게 심장을 약간 이렇게 자극시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속을 또 살짝 해보면 와, 앞으로 뻗어져 나가는 가속감이 굉장합니다. 이거 지금 아침 출근길에 나 혼자 레이스야. 미치겠네요. 아, 근데 완전히 그 스포티하게 차량을 바꿔놓으면 확실히 차량이 하드해져서 잔 요철들이 훨씬 더 운전자에게 많이 전해집니다. 게다가 이 차량은 타이어 평평비가 좀 낮은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타이어 자체가 그 요철들을 잘 흡수해주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방지턱을 넘을 때도 굉장히 둔탁하게 톡톡 이렇게 넘어가네요. 자, 제가 지금 완전히 컴포트 상태로 모두 변경을 해둔 상태고요. 그런 다음 드라이브 모드도 커스텀에 맞춰서 두면 제가 설정해둔 개별 설정대로 차량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확실히 컴포트 모드에서는 훨씬 더 차량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스포츠 모드가 되면 차량이 좀 민첩해지고 하드해지긴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느낌은 줄어들거든요. 근데 완전히 올 컴포트로 풀 세팅을 해놓으니까 컴포트 모드를 설정했을 때보다 훨씬 더 묵직한 무게감이 들면서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고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제가 설정한 거랑 이 G80의 기본 세팅된 컴포트 모드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G80 스포츠를 운행하시다가 나 대형 세단의 안락함을 느끼면서 타고 싶어, 컴포트 모드를 설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커스텀으로 개별 설정을 하셔서 서스펜션, 파워트레인 그 모든 것들의 감도를 다 컴포트로 미리 설정을 해두시면 훨씬 더 중후한 느낌으로 차를 운행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 이건 대박인데 했었던 게 후륜 조향이죠.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벤츠 뭐 S클래스 중에서도 아주 상위에서나 들어가는 뒷바퀴가 움직이는 그런 후륜 조향 시스템이 제네시스에 최초로 적용이 됐고요. 그 차량이 바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80 스포츠입니다. 한 60km/h 이하의 저속 주행을 할 때는 뒷바퀴가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반경을 최소화시켜주고요. 고속주행을 하다 회전을 할 때는 뒷바퀴가 앞바퀴랑 동일하게 움직이면서 언더스티어를 방지해주는, 이 회전 반경의 각도가 벤츠처럼 크지는 않은데 코너를 돌 때 보니까 뒷바퀴의 움직임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특히 유턴 같은 걸 할 때 이 회전 가동 범위가 그닥 넓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유턴을 해서 싹 돌리기에 되게 수월한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저속에서는 고속에서 핸들링을 할 때는 차가 미끄러짐 없이 아주 부드럽게 회전을 딱 해줘요. 이따금씩 코너링을 할 때 약간 어라? 되게 경쾌하네? 신선하게 아주 싹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모델을 타고 굉장한 정체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내가 이러려고 스포츠를 끌고 나온 건 아닌데 말이지. 달려라 달려 태권도. 자, 이렇게 막힌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음악을 들어봅시다. 엑시콘 스피커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스피커의 배치 자체가 딱 사운드를 입체적으로 받기 좋은 위치들에 적재적소에 놓여 있어요. 도어부에 보면 스피커 3개 있죠. 위에 하나, 중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앞에서는 넓은 스피커가 음을 위쪽으로 쭉 쏴주고 도어부 양옆에서 총 6개의 스피커가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 음악을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렉시콘 막 엄청난 기대를 하고 탄 건 아닌데 생각보다 좋네요. 이게 약간 디스플레이가 손에 뻗기가 참 멀어요. 이게 전 손이 안 닿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래서 이거 만들어놨잖아. 이거 써, 이거. 이거 돌려서 이렇게 조작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사실 덜 직관적이거든요. 이거 봐. 조작이 잘 안 돼요. 막히는 도심 구간이다 보니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좀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100km/h에 맞춰두었고요. 핸들에 손을 올리고 발을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아서 잘 전진해주고요. 이 차선 유지 보조도 꽤 똘똘하게 작동을 하네요. 좀 꽉 잡아주는 형태입니다. 차간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달리고 있다가 앞차가 브레이크 등을 밟았죠. 속도를 감속을 천천히 해주게 되고요. 2단계 정도 차간 거리를 버려놨는데 약간 쏠림 현상이 있는 듯 하면서 바로 브레이크를 잘 잡아주면서 속도를 감속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측에서 차가 끼어들기를 갑작스럽게 했어요. 감속의 자세를 취해주길 바라는데 공속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차가 조금 더 앞 범퍼 쪽으로 가까이 와야 아마 감속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약간 무서워서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을 했습니다. 언제든 우측 차선에서 차량이 끼어들기를 바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까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완전히 100% 신뢰를 하기에는 또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G80 스포츠 모델 아침에 일상 주행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뭐야 이게 어딜 봐서 스포츠야 하고 실망감을 가지고 탔는데 개별 조작을 하면서 차랑 좀 친숙해지니까 그제서야 매력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더 외장이나 실내에서 스포츠의 감성이 느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안락하게 타고 싶으면 그냥 일반 G80을 가면 되잖아요. 스포츠라는 이름을 달았으면 그 기대감에 걸맞은 디자인 디테일이 좀 더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파워트레인이 기본적으로 달랐다면 더 좋았겠다. 그러니까 약간 그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요 정도의 세팅값에 더 고출력으로 더 뻗어져 나간다면 그러면 정말 놀라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고배기량 엔진들이 이제 더 이상 환경 규제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나오기도 아마 힘들었을 거고, 터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내면서 다양한 조작을 통해서 운전자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스포티함을 조절할 수 있게 해놓은 딱 그 정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최고 출력이 380마력에 최대 토크가 54kg m니까 결코 성능이 낮은 차는 아니에요. 사실 아주 성능이 넉넉한 차죠. 일상 주행을 할 때 380마력 다 못 써요, 사실. 요런 성능을 수입차에서 뽑아내려고 하면 걔는 1억 넘게 줘야 되는 거죠. 저렴한 차는 아니지만 가장 국산차로서의 가성비는 있다. 겉으로 볼 때는 크림 까르보나라거든요. 근데 가끔 여러분 어떤 까르보나라 먹어보면 엄청 매운 거 아시죠? 그 느낌이에요.
치즈가 꾸덕하고 되게 고소하고 그럴 것 같은데 먹는 순간 입안에 환 그 스파이시함이 화르르르 찰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차봤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다양한 차들에 대해서 같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진짜 사운드 이렇게 안 내고 스포츠 모드에서 큰 차이 없었으면 진짜 사기당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이게 어딜 봐서 스포츠야! 막 이렇게.